그게 뭔지 알 것 같아. 알 거예요. 안 씹어도 와 나와요. 와, 씻기 전에? 넣으면, 넣는 순간. 이건 어떡해요. 네. 안 씻고 와가 뭔지 딱 알게 될 거예요. 다 익어서. 일단 즙이. 와. 아, 이거, 나 이거. 아니 늑갈비에 도대체 뭘 넣으셨길래 이게 꿀떡꿀떡 잘 넣어봤는 거냐? 뭐가 물어? 꿀을 넣었죠. 그러니까 꿀떡을. 꿀을 넣었죠. 그러니까 꿀떡을. 꿀에다가 막. 아, 꿀 넣으셨다, 마카루. 진짜로? 꿀 마카루하고 꿀하고 섞어서 아진 양념. 살갖고. 내가 먹은 떡갈비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네. 네. 나도. 야, 진짜 이거 떡갈비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소다리 무침하고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1:1 대결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개판이야. 야, 여기만 동시에. 야. 지글지글지글. 지글지글 공대기를 보여야 되네. 지글지글. 와! 뭐야? 된장찌개 같은데? 아니 김치찌개인데. 김치찌개인데. 보리새우, 보리새우. 그 김치. 아니 그건 김치찌개고 요게 보리새우 된장찌개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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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와! 와! 이거 야 이런 데는 이겼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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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. 그렇지. 된장찌개 대 김치찌개. 야. 근데 어느 집이든 항상 하나가 더 우세해. 김치찌개를 더 잘하든지 된장을 이걸 판정을 해봐서 어떤 게 나을지. 근데 저 찌개도 된장을 좀 풀어야지 맛있게 김치찌개도요? 김치찌개도 이 색깔이. 아, 된장 색깔이 있네요. 김치찌개가. 이거 많이 땡기는 거야. 이것도 냄새가. 전 개인적으로 된장찌개를 더 좋아해가지고. 된장찌개. 진짜 확 그 김치찌개 느낌 나게. 보리새우가 들어간 된장찌개 처음 먹어. 근데 이게 국물이니까 맞아요. 내가 좀 먹어봤어. 보리새우랑 같이 먹어야 돼요. 선생님. 아 이게. 근데 만약에 네,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된장찌개 먹어봐. 이게 뭐냐면 된장 새로운 된장찌개 맛이야. 오 진짜. 시원한 맛이 들어갔어, 그렇지? 뭐죠? 꽁합이에요. 꽁합이에요. 보리새우. 보리새우 맛은 이런 맛이야. 보리새우가 이내 마지막에 단 맛은 보리새우야. 아, 여기 김치는 여기 가까이서 보니까 국자로 품고 있는데도 김치가 쭉쭉 끊어져요. 그렇지. 나 호불호를 해봐. 네. 안에서 봐서. 그럼 요거를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묵은지가 좋으면 여기다가 뭐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돼지고기를 넣어도 되고. 아 그렇죠. 멸치 넣고 싶은 사람 멸치 넣어도 되고. 꽁치 또 넣고 싶은 사람은 그렇죠. 뭐 그렇죠. 선생님 뭘 선호하세요? 김치게. 저는 이제 그걸로 이제 멸치. 멸치. 뒷부리 같은 멸치. 김치게 왕은 멸치지. 아 김치 진짜. 아, 김치가 해온다. 녹아요 녹아. 김치가 녹아요 녹아. 김치가 와. 거기에 들어간 또 총각 김치는 더 호물호물하잖아요. 호물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지금. 호물호물. 김치찌개 어디 아니 아니 그 진정한 의미를. 야 이거 뭐지?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뭘 모르겠어요. 지금 또 머리 몰라도 개판이야. 야. 그런데 저걸 또 다 먹고 나면 저기다가 그런데. 저것도 다 먹고 나면 저기다가 꿀떡꿀떡 이 오리지널 꿀떡이 뭐냐면 저기다 국수를 또 말아서 국수를 못 넣을 것 같아. 거기다는 국수고 여기다가는 밥을 말아야 돼. 된장밥. 국수입니다. 우와 누가 같이 있죠. 같이 자작자작 얼쑤 그래갖고 저 이게 늘어붙을 정도로 슬슬 잡으면서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 떠먹어. 꿀 꿀꿀 이것도 지금 꿀꿀이 봤다 지금. 예 형 최고 꿀밥 오늘 입을 게 없는데 꿀밥 어? 찌개에다가는 또 이 꿀도 국수가 마무리야. 남들은 인물이 없다. 이거 국물 넣을까?
할까요? 국물 거기 네. 있어요? 국물 안 썼는데. 이렇게 먹어야 돼. 아, 물건도 잘 잡고. 그렇지. 와. 이건 진짜 꿀떡꿀떡 넘어간다. 꿀떡국수. 예. 아, 이게 마무리야.